이미등군입니다. 안녕하세요. 7살 이마을입니다. 네, 저는 미리 마음의 아빠 이정도입니다. 45살. 반가워요. 이등군.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. 지선이면 감정이야. 달면 상태로 쓰면 된다. 아빠와 함께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신동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. 2등군을 스타로 만들어준 1등 공신 바로 이 책입니다.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책이 너덜너덜 해졌습니다. 오예! 푹 빠져요, 푹 빠져요. 완전. 완전 푹 빠져서 계속 봤고 다 보면 또 계속 보고 다 보면 또 계속 봐요. 1권부터 봐야지. 야, 속담 책을 시작으로 독서에 푹 빠져들었다는 믿음군. 요즘은 하루 평균 20권의 독서량을 자랑합니다. 어떻게 하면 그렇게 책을 읽을 수 있어요? 습관이 되니까 읽어지더라고요. 네버랜드. 네, 어떻게 하면 예, 책을 아이들 눈에 거슬리게 하라. 여는 마법의 땅이랍니다. 봐야 되잖아요. 봐야 읽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사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 때문에 그 동서 아이들 동선에 항상 눈에 아이들 눈높이에 예, 맞게 책이 이렇게 보이게끔. 아하. 네, 보십시오. 책을 아이들의 눈에 거슬리게 해라. 비법 설명을 위해서 제일 먼저 찾은 네. 곳은 전 여기는 화장실인데 책을 아기 때부터 놀이처럼 봤었기 때문에 이거는 방수가 되는 책들이 있어요. 자, 화장실뿐 아니라 침실과 방 사이 복도까지 집안 곳곳에 책을 배치하는 센스 대단하죠? 예. 대단합니다. 어, 보여드리자. 지금 여기 있는 파일들이 다 아빠 때문에 건데. 자, 비법이라는데요. 이게 예를 들어 미술 전시회 다녀오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 봤던 그림들과 관련된 이렇게? 책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. 예. 그러면 정말 죽어도 잊어버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. 자, 독서왕 만드는 두 번째 비법, 책을 공연과 접목시켜라. 현장 체험과 책이 함께하면 학습 효과도 두 배가 됩니다. 그렇죠. 어땠어요, 그때 그림은? 신기했어요. 눈썹이 없어서. 아, 근데요, 그 눈썹 없어서 저 유명하게. 아, 그런 것도 알아요? 네, 그렇게 자주 보고. 또 깊이 보는 사이에 길러진 책 읽는 습관. 믿음군은 올여름 독서 목표까지 정했다고 합니다. 1,000권이요. 1,000권! 경계는 돼야지, 경계. 경계? 나 보고 싶니? 완전 싫어요, 완전. 아, 공부려. 네, 형과 달리 책 읽기를 싫어하는 동생. 마음이를 위해서 엄마가 나섰는데요. 책을 읽어주려나 싶었는데. 네. 아, 지금 블록놀이를 뭐 하시는 건가요? 책 쌓기. 이렇게 갖고 놀다가도 예를 들면 그림 보고 이 쿠키맨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. 어허. 책과 친해지는 비법. 읽지 않는다면 장난감으로 써라. 예. 오늘 엄마가 선택한 놀이는 책 도미노. 엄마야, 여기 재밌겠네요. 자, 학교까지 책이 싫다며 머리를 싸매던 마음이 완전 신났습니다. 예. 어떤 책을 읽을까? 마음이가 골라와서 놀면서 해요. 그리고 나면 미은아, 우리 알라딘. 알라딘. 책에 대한 즐거운 기억이 쌓이면 새끼들을 독서가 더 이상 어렵지만은 않겠죠. 얼굴을 찡그리면 독서왕 믿음군 꿈이 있답니다. 책 읽어서 머리도 좋고 수사도 잘하는 탐정이 되고 싶어요. 그러면 한 20년 뒤에 명탐정 믿음이 80년 뒤에 80년 뒤에는 20년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 해요. 아직 짧아요. 군대도 가고 해서 아 바빠요 바빠. 89살의 명탐정 믿음군 기대할게요. 아이고 재밌어. 자,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긴 것은 운명 탓이냐지만 독서의 힘은 노력으로 갖출 수 있다. 아, 현실 세계에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설 속 마법이 아니라 독서와 상상력이다. 예. 셰익스피어부터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롤링까지 유명 작가들을 배출한 나라 영국에서는요. 자, 어릴 때 독서 습관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모토 아래 활발한 독서 장려책을 펼치고 있답니다. 그래요. 어떤 장례책들이 있을까요? 숲 도서관. 아무리 봐도 도서관이라고 하기에는 미심쩍은 외관인데요. 문인가요? 하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 보니 정말로 학생들이 모여 앉아서 열띤 독서를 하고 있었습니다. 학생들이 열심히 책을 읽는 이유가 있답니다. 뭘까요? Can become a gold reading champion. 리딩 챔피언? 영국의 독서 비법 리딩 챔피언으로 만들어라.
자, 리딩 챔피언으로 뽑히면 일단 이런 특별 티셔츠를 선물 받게 되고요. 아, 예. 그리고 또 벽면에 자신의 얼굴이 장식되